뭐212 보디빌딩부터 볼 건데 212 보디빌딩은 뭐 이진호 선수 뭐 전국체전 메달리스트죠. 정말 또 걸출한 그런 대한민국의 전설의 바디빌더고 김준호 선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212 보디빌딩에서 뭐 해외 우리 국내 시합을 뛴게 얼마 안 됐어요. 해외 시합에서 계속 212 프로 시합을 뛰었고 퍼스트 콜아웃에 들어서 올림피아에 뭐 3회 진출을 했고 나머지 2회는 이제 국내 시합으로 진출을 하셨지만 계속해서 해외 시합에서 성적을 내서 진출을 하신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자타공인 212 프로 바디빌더고 그리고 최성민 선수 작년 12월이었을 거예요. 작년 12월 날 몬스터짐 프로 퀄리파이어에서 프로가 됐던 최성민 선수가 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몇명 들어왔는지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최성민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프로가 됐고 이제 프로 데뷔전을 이런 걸출한 두 명의 선배들과 프로 데뷔전을 치르는 거죠. 최성민 선수가 맨 처음에 이제 개인 보증에 등장했고 지금 몬스터짐 프로 영상을 같이 보실 건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직관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몬스터짐에서 해설자로 이제 좀 등록이 돼서 직관을 하면서 해설을 좀 했는데 그 해설 영상은 뭐 황철수님 유튜브에 좀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해설 영상은 아마 황철수님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직관을 봤던 게 지금 이틀 정도가 지났나요? 오늘 화요일이니까. 사실 이틀 정도 지났어도 지금 많이 흐려져요. 이게 직관을 한 다음에 바로 말을 하면 그래서 해설분이 중요한데 직관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랑 바로 이야기를 하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몬스터짐 프로쇼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정말 대단한 쇼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지만 전체적인 보디빌딩 세계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아놀드 클래식도 있고 올림피아도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시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합에 대한 영상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몬스터짐 리뷰를 원하시는 분들이 DM이 너무 많이 오셨어요. 직관으로 봤을 때는 어땠나요부터 해서 영상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들리나? 직관으로 보신 분들은 어떠냐 해서 막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직관하신 그 소감이나 직관하신 느낌을 말해달라. 왜냐면은 이제 시합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 왜 라이브를 안 하냐부터 해서 정말 이야기가 많았죠. 라이브를 안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은 라이브를 굳이 이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제 보디빌딩 시합이 라이브를 하는 게 필수적인 요소로 바뀌었는데 원래 그 전에는 관중을 이제 무제한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빌딩 시합을 직접 보러 와라 이런 느낌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합 인원을 제한하고 서포터를 제한하고 입장 관객을 제한하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뭐 페이퍼뷰로 돈을 받고 하는 프로쇼들도 많고 뭐 무료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시합들도 많죠. 보통의 경우 프로쇼 같은 경우는 페이퍼뷰 시스템으로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때마다 해외 시합 같은 경우는 5, 6만 원 정도 내셔야 돼요. 사전 심사하고 프리 저징을 다 보시려면. 네, 몬스터짐 프로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제 사정상 이제 라이브를 하지는 못했어요. 라이브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또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고, 이제 국내 지금 코로나 상황상 지금 되게 보디빌딩 시장이 한번 이제 언론에 노출되면, 뭐 혹시라도 잘못해서 언론에 노출되면은 뭐 보디빌딩 남은 시합들도 굉장히 곤란해지니까요. 아무튼 이런 상황들을 제쳐 두고 라이브를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마 답답하셨을 거고, 어제 저녁 이후 밤쯤 돼가지고 몬스터짐이 하나하나 시합 영상을 HD로 이제 개방을 했습니다. 집단 모임은 아니었어요. 인원수를 제한했기 때문에 사람이 많진 않았고요. 아무래도 제한적인 서포터 인원들만 들어와서 관람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그런 몬스터짐 사정상 입에 올해도 라이브를 안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실망을 하셨던 것 같아요. 피지크 같은 경우는 시간이 남으면 제가 아는 선에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지크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자,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자, 일단 212 바디빌딩인데요. 비교 심사를 보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아침부터 이진호 선수, 네. 여기 보시면은 진짜로 깜짝 놀랐던 게 이진호 선수가 여러분들 실물로 봤을 때 정말 대단해요. 특히 이런 하체 매스나 이런 가슴 근육, 등 근육 모양부터 해서 근 매스가 마이크가 너무 작아요? 영상 소리가 너무 커요? 영상 소리가 너무 커요. 영상 소리 좀. 아, 영상 소리를 줄여달라. 아, 맞네. 죄송합니다. 영상 소리 끌게요. 죄송합니다. 영상 소리를 끄고 제 목소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진호 선수가 와 이게 실물로 저는 처음 봤어요 무대에서. 근데 진짜로 좀 대단하시고 뭐 근육 전체적인 근육의 강도 또 다이어트를 빨리 하는 선수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항상 기대했던 거그 이상을 가지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준호 선수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이제 나이가 지금 69년생으로 제가 알기로 덱스터 잭슨하고 동갑이신데 덱스터 잭슨이 은퇴하면서 거의 지금 현역 보디빌딩 프로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으세요. 근데 이 김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근육의 볼륨이 전혀 죽지를 않아요. 거기다가 근육의 강도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최성민 선수 같은 경우는 진짜로 정말 사이즈랑 이런 프레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 장차 근육에 조금 약간 성숙도가 올라오면은 정말 무서운 선수가 되겠다 이런 것까지를 개인 포징에서 느꼈고 이제 비교심사예요. 지금 보시면 선수들이 이제 쿼러턴 포즈를 하고 있죠. 야, 일단은 이런 쿼러턴 포즈가 굉장히 보디빌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디빌딩 하면은 규정 포즈만을 생각하는데 이 쿼러턴 심사에서 선수들의 이런 디테일이나 전반적인 근육의 프레임, 쉐입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쿼러턴 포즈가 굉장히 중요해요. 쿼러턴까지는 이진호 선수가 더 좋아 보일 수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뭐 각자의 생각이시니까. 나중에 전면 포즈부터 이제 이제 규정 포즈가 진행이 되는데 와, 이진호 선수는 사실 제가 알기로 이제 팔 쪽에 부상이 있으세요. 그래서 2두 근육은 굉장히 또 훌륭하신데 이 3두 쪽에 이제 운동이 될 수가 없으셔가지고 이런 사이즈들이 전과 같지 않은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이 팔을 제외한 모든 부분들에서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김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근육의 선명도가 저가 이제 멀리서 본 게 아니라 직관을 했을 때 굉장히 강도가 뚜렷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마치 약간 HD로 보는 느낌? 물론 제 눈으로 봤지만 눈으로 본 것들보다 굉장히 시선이 바로 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최성민 선수는 개인 포징을 봤을 때 와 이거 어떻게 보면은 레전드들이랑 제대로 한판 할 수 있겠는데 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비교 심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근성숙도나 근강도 면에서는 이 두 명의 레전드들보다는 조금은 아쉽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백포즈예요. 와 이진호 선수 보시면은 뭐 말이 필요 없죠. 후면 둔부나 햄스트링의 강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뭐 최고의 기량을 스포이님은 4K인. 그렇죠. 제 눈은 4K죠. 아무튼 근데 그렇다는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정말 이 후면 포즈에서 와 이진호 선수가 왜 전국체전 메달리스트인지 알 수 있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김준호 선수 또한 이 후면 포즈를 프로로 전향을 하시면서 계속 보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신기했던 부분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제가 김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직관을 한 경기가 2019년 몬스터진 프로 그때 직관을 하고 2년 뒤인 이제 2021년 몬스터진 프로를 본 건데 2019년 몬스터진 프로에서는 그 전에 이미 뉴욕 프로도 뛰셨고 뭐 템파 프로도 뛰셨고 뭐 시합들 뭐 이렇게 연달아 3개 정도 뛰시고 몬스터진 프로를 뛰셨는데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몬스터진 프로 10월 달에 열렸던 2019년 몬스터진 프로에서는 수분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근육의 강도가 김준호 선수의 강점인 근육의 강도가 뚜렷하게 안 보였어요. 그때 막 중동 선수들도 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번 2021년 몬스터진 프로에서는 김준호 선수가 왜 김준호 선수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근성숙도와 근강도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특히 후면 쪽에서 둔부와 햄스트링의 다이어트 강도가 발전하고 계시는구나 ING 중이시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최성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전체적인 등근육의 모양의 완성도가 두 선수들에 비해서 떨어질지 몰라도 이 프레임 자체가 좌우로 진짜 넓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좌우로 진짜 넓고 그리고 현대 보디빌딩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이어트 강도의 복근을 이미 갖춘 상태에서 이제 다이어트 강도를 볼 때 이제 탑급의 선수들은 둔근과 햄스트링 강도를 많이 봐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둔근과 햄스트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탑급의 선수들, 모든 것들이 완성된 탑급의 선수들을 이제 경쟁 심사를 할 때 모든 것들이 다 완성도가 높은 시점에서 둔근과 햄스트링의 그런 점수 배점이 굉장히 높게 되는 거지 기타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보고 둔근과 햄스트링만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보디빌딩이 둔근과 햄스트링이 좋으면은 무조건 보디빌딩에서 상위 점수를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왜 둔근과 햄스트링을 계속해서 얘기했냐면 저는 올림피아를 봤잖아요. 올림피아 탑 컨텐더들 오픈 바디빌더들을 보기 때문에 그 오픈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다 완벽해요. 등도 완벽하고 근육의 사이즈, 볼륨도 완벽하고 복근도 완벽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둔근과 햄스트링의 강도가 그때 심사 기준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둔근과 햄스트링의 강도는 거의 마지막 막바지 다이어트의 그런 실체니까. 근데 최성민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러한 둔근과 햄스트링이 굉장히 훌륭하지만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전체적인 근육의 쉐입이나 볼륨, 강도, 성숙도를 다 따져봤을 때
두 레전드에 비해서는 비교 심사가 들어가니까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최성민 선수가 3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견은 없지만 최성민 선수의 가능성을 봤어요. 정말 넓은 프레임과 이제 저 전반적인 후면하체의 디테일, 그리고 나중에 이 선수가 조금씩 나이도 굉장히 젊고 국내에서 가장 젊은 보디빌딩 프로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의 다음 시합이 저는 진짜 기다리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멋졌어요. 최성민 선수. 특히 나중에 모스큘라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 모스큘라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백더블 바이셉스 지나가고 또 후면 백 레스프레드 포즈까지 좀 진행하죠. 김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둔부의 강도랑 다이어트 상태가 좋았는데 힘을 잡았다가 놓치셨다가 잡았다가 놓치셨다 하는 것들이 보이셨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번 시합 영상이나 이런 저지들의 피드백을 받으시고 올림피아에서는 반드시 고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2020년에는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근육의 디테일들이나 강도들이 지금 후면 포즈나 이제 후면 하체 부분에서 나오기 시작하세요.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벽하게 포징이 컴팩트가 되면은 올림피아에서 정말 뭔가를 지난 올림피아에서 보여줬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포징을 딱 둥근이 지금 굉장히 지방 상태가 굉장히 낮고 수분도 없으실 정도로 결이 보이는데 후면 하체를 제대로 잡고 잡았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올림피아에서 프레젠테이션 했을 때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모스큘라 포즈죠. 김준호 선수야 뭐 모스큘라 말할 것도 없고 최성민 선수의 모스큘라를 좀 보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뭐 1차 비교 심사가 지났고 선수들을 한명한명 위치 이동을 시키니까 한번 그걸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자, 보시면은 와, 김준호 선수와 이진호 선수의 전면 하체 부분의 디테일이 강도가 진짜 뭐 화지를 뚫고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김준호 선생님 체중이 제가 알기로 이번에 84kg, 85kg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체중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뭐 다이어트적인 부분에는 오히려 뭐 작년보다 훨씬 낫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김준호 선생님이 다이어트를 못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뭐 이런 피드백들에 대해서 또 이제 바디빌더 선배 바디빌더이심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시는 분이잖아요. 후면 하체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완전히 보강이 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와 굉장히 또 올림피아에서의 모습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후면 백포즈를 잡기 전에 지금 둔부와 햄스트링의 다이어트 상태가 뭐 좋은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백포징을 잡으면서 그 긴장을 놓친다는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죠. 백포징을 잡음과 동시에 긴장을 조금씩 놓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올림피아에서 조금 더 보여질 수 있다면은 진짜로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뭐 이진호 선수 같은 경우는 둔부와 햄스트링을 완벽하게 잡고 놓치지 않고 백포징을 잡으시죠. 근데 전반적인 등 근육의 두께감을 보았을 때도 이진호 선수도 굉장히 훌륭하시지만 상하부부터 꽉찬 그런 근 매스, 상부 등부 등의 그런 전체적인 완성도를 봤을 때는 어쩌면 이진호 선수보다 김준호 선수가 조금 더 좋아 보이셨어요. 두분다 백포즈가 굉장히 뛰어난데 212 보디빌딩은 세 명이 끝이었습니다. 이진호 선수를 중앙에 두고 다시 한번 저징을 했는데 아무래도 선수들을 한명한명다 중앙에 두고 보디빌딩이 세 분밖에 없기 때문에 다 체크를 한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수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준혁군 강퇴시켜버리고 우리 채널에서 다시는 댓글을 못 달게 사라져지게 아예 없애버리세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은 제 구독자 아니어도 되니까 없애버리세요. 자, 이렇게 해서 최성민 선수가 이제 중앙의 자리에 위치를 하면서 다시 한번 비교 심사가 들어가는데 전면 릴렉스 포즈에서도 알수 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말을 좀 공격적으로 해서 듣기 불편하신 분들 있으면은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런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나 좀 어린 친구들인지는 모르겠어. 그런 막 나이 먹고도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런 이제 저급한 저질스러운 댓글을 달고 보디빌딩에 대해서 저급한 말을 내뱉는 사람들은 뭐 없어도 돼요. 댓글 안 달아도 되고 못 봐도 돼요. 좀 예. 지금 벌써 영상이 끝났는데 제가 말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해서 지금 212 보디빌딩 비교 심사를 거의 마쳤는데 모스큘라까지 해서 체크를 할까요? 자, 모스큘라 포즈죠. 212 보디빌딩이 진짜로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고 보디빌딩 같은 경우에는 대중 전체적인 국내 대중적으로 봤을 때
호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싫어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제 채널 안 봐도 돼요. 죽을 때까지 안 봐도 되니까 저는 차단해버리고요. 여러분들 보디빌딩 좋아하시는 여러분들만 들어와도 저는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212 보디빌딩 1위가 김준호 선수, 2위가 이진호 선수, 3위가 최성민 선수인데 저는 이 판정 기준에 대해서 저지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지들이 뭐 완벽하게 뭐 저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호 선수가 나오자마자 이거는 1등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이진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런 분명히 이제 부상 부위로 인한 약점이 노출됐지만 그 약점 부위들이 덜 보일 정도로 완성도와 근강도, 매스감을 갖추고 계셨다.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 정말 크시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해서 212 보디빌딩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여러분들과 잠시 대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채팅은 지금 이준혁 군이라고 제 회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설 몬짐 대회가 사실 올림피아를 나갈 때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느낌이 큰것 같습니다. 오성일 구독자님 말도 어떻게 보면 맞죠. 왜냐하면 지금 국내 보디빌딩 선수들만 지금 프로쇼에 출전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국가대표를 뽑는 자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주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잠시 대화를 한 다음에 한 5분 정도 뒤에 클래식 피지크 진행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212 보디빌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김준호 선수 이번에 컨디셔닝하고 볼륨 정말 좋았어요. 김준호 선수 키는 본인 스스로 오랫동안 165로 알았는데 작년에 재보니 160으로 나와서 놀랐다. 아, 진짜요?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면 따라서 이제 신장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장성엽 선수는 뭐 제가 조만간 좀 보러 가니까 뭐 영상을 담게 되겠지만 못 담게 되더라도 제가 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제 눈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직관과 화면이 그렇게 다른가요? 이거 좋은 질문이다. 직관과 화면이 그렇게 다른가요? 이거는 내가 나중에 봐가야 될 건데. 직관하고 화면이 막 엄청 다르진 않아요.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의 고화질 영상이면은, 이 정도 수준의 고화질 영상이면은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직관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약간의 그런 전체적인 근육의 강도가 조금 더잘 보이고요. 화면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제 차이예요. 저도 영상으로 많이 봤고, 직관도 많이 다녔지만은, 그 다음에 사이즈의 차이가 그러니까 이제 화면은 어떻게 보면 2D고, 내가 눈으로 보는 건 3D잖아요. 이게 사이즈 차이가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 사이즈의 차이, 볼륨의 차이가. 그 정도. 그러니까 내가 딱 정확하게 말하면은 볼륨감, 입체감, 볼륨감, 입체감, 사이즈. 이거를 뭐 어떻게 하나로 표현할까? 볼륨감, 입체감, 사이즈. 그냥 하나로 볼게요. 볼륨감, 입체감, 사이즈. 그 다음에 근육의 강도. 요두 가지가 조금 화면이랑 차이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소뉴테님 감사합니다. 오픈은 왜안 한, 오픈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를 따오는데 금액도 많고 국내에서 오픈 보디빌딩에 출전할 선수들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안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직관 가면은 다 차이 나는 정도는 아니에요. 요 정도의 화질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댓글로 막 이렇게 막 평론하고 이런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클래식 피지크를 하기 전에 딱 말씀드릴게. 이런 평론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심사 결과에 대해서 선수한테 그런 화살이 가면은 그건 아니지 않나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 대화 좀 한번 해볼까요? 토론 좀. 자, 우리가 어떤 심사 결과가 나왔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2등이 1등이야. 그럼 나는 2등이 1등이라고 말할 수 있어. 내가 그거는 말이 2등에 떠야 되는 선수가 1등 해야 되는 거 아닌가? 2등한 선수가 1등보다 이게 좋은데 어쨌든 1등은 축하드립니다.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어. 근데 1등 뭐 밀어주기네 뭐 1등이 뭐 무슨 뭐 백이 있네 아니면 1등 운도 좋다 막 1등을 비하하는 발언 이런 것들은 조금 보디빌딩의 음모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매니아들끼리 이렇게 이제 있는 그런 거니까 그쵸? 불만이 있다면 심사위원한테 불평을 할 수는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심사위원들이 가져가야 될 짐이야. 근데 아니, 선수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 진짜 솔직히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와, 1200명이 보고 계신데 한분 정도는 지금 1등한 선수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1등한 선수 욕한 적 있다, 없다. 지금 손 들어보세요.
1등한 선수가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1등한 선수 욕한 적 있다. 지금 이응 한번 쳐보세요. 그런 선수, 그런 분들. 분명히 있단 말이야. 손, 봐봐. 공수경 님도 손 했잖아. 봐봐. 박정규 님도 있고. 다 있어. 잼민이도 있고. 속으론 있다. 근데 속으로, 채팅을 안 쳐도 속으론 있다. 봐봐. 벌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화가 사라져야 돼. 우리는 이제 심판을 욕할 수는 있어. 심판이 잘못됐네. 뭐 저지가 잘못됐네. 이거 결과가 뭐이 판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선수가 완전히, 와, 선수가 뭐 나쁜 사람이네. 뭐 선수가 뭐 밀어주네. 뭐 음모론이네. 뭐 이럴 거는 없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 클래식 피지크 시작할까요? 아니면은 뭐, 아니면 조금 더 이야기할까요? 클래식 피지크 시작할까요? 조금 더 이야기할까요? 이거 뭐지? 투표 좀 해주십시오. 고고 시작 클래식 시작하시죠. 오케이 시작할게. 와, 이거 채팅 엄청 올라와. 오케이. 야, 이런 관심 처음이야. 감사합니다. 아, 클피 고고. 오케이. 자, 일단은 화질을 최고 화질로 설정을 하고. 자, 클피 같은 경우는 몇 명이 나왔더라? 우리 한 7명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지금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A조죠? A조 분이라고 하면은 방지훈 선수와 강성진 선수, 김정현 선수, 이훈직 선수예요. 퍼스트 콜아웃만 할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본 모든 선수들의 느낌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예. 네. 제가 가장 깜짝 놀랐던 선수가 이훈직 선수예요. 이훈직 선수를 제가 실제로 그 황철수님 영상에 나오는 그런 해설에서도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훈직 선수님이 프로카드를 딸때 제가 한번 뵀어요. 프로카드를 딸때 봤는데, 그때는 약간 하체 사이즈가 굉장히 과해 보였어요. 지금도 하체 사이즈가 좋으시지만, 왜 과해 보였냐 하면은, 상체 사이즈가 그 당시에는 조금은 부족해 보이셨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약간 보디빌딩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프로카드를 딴 거는 완벽하게 우승하셔서 프로카드를 땄고, 이란 선수를 이겼어요. 이란의 강자를 이겼단 말이에요. 대단한 일이죠. 이훈직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전에 이란 선수를 이기고 프로카드를 딴 대단한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죄송한데, 이훈직 선수가 퍼스트 콜아웃에 들 거라는 기대를 사실 안 했어요.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훈직 선수께서 보시면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훈직 선수를 퍼스트 콜아웃에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보자마자 느낀 게, 이거 퍼스트 콜아웃에 들겠다는 생각을 바로 했던 게, 상하체 밸런스를 맞추셨어, 이번에. 그리고 이번 시합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하신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은퇴를 좀안 했으면 좋겠어. 뭔가 좀 의료기술이 있다면 이훈직 선수가 아프지 않으시고 운동을 계속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보디빌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 남을 정도로 이훈직 선수가 정말 좋았어요, 진짜로. 다이어트 강도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아프시니까, 공수경님 말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은, 이훈직 선수를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다는 생각이 컸어요. 그 다음에 김정현 선수. 자, 김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진짜로 가만히 릴렉스하고 있을 때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 보이시는데, 보디빌딩 포즈를 딱 취하잖아요. 그냥 바로 눈에 띄어요. 그냥 김정현 선수는 클래식 피지크 그 자체예요. 이 광배, 전면 광배에서 떨어지고 이 가는 허리로 떨어지는 이 V 라인이 정말로 예술이고, 제가 봤을 때는 전면 광배가 조금 더 넓어진다면은 정말 완벽한 비율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하체 강도는 말할 것도 없어요. 김정현 선수는 포징을 할때 굉장히 훌륭했어요. 오히려 릴렉스 포즈를 할때 라인업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김정현 선수 팬이니까. 라인업 자세 말을 계속 하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약간 팔을 그냥 내려버리시면 힘들더라도 라인업 자세를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게, 뭔가 저지들이 규정 포즈를 할 때도 보지만, 이런 라인업 자세나 일반적인 선수들의 그냥 릴렉스 상태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게. 왜냐면 김정현 선수는 포즈를 할때 정말 아름답거든요, 몸이. 그러니까 클래식 그 자체예요. 뭐팔 근육이나 뭐 이런 전면 광배, 복부, 허리, 하체 사이즈, 엑스테이퍼 그 자체잖아요. 정말 훌륭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릴렉스 포즈보다는 포즈를 취하고 계시는 게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을까 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강성진 선수. 강성진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직관을 예전에 했었는데, 최근에 있었던 시합이었어요. 2020년 코리아 클래식이었는데, 그때는 약간 다이어트가 좀 아쉬웠어요.
강성진 선수가 분명히 이런 서양 선수들과 나란히 했을 때도 이 두상이나 이런 비율들이 굉장히 훌륭하시거든요. 어깨 프레임하고 뭐 전체적인 그런 사이즈 모든 것들이 정말 강성진 선수가 굉장히 그 서양인과 대결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을 다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진짜로. 실제로 옛날에 그 텍사스에서 외국 그런 리저널 대회를 뛰어서 1위까지 했었어요. 그 정도로 강성진 선수는 서양 선수들과 이런 대결을 할 정도의 그런 프레임과 사이즈가 있는데 늘 아쉬웠던 게 강성진 선수입니다. 제가 방성진 선수라 했나요? 발음이 좀 그렇게 들렸나? 강성진 선수라 계속 말했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 다이어트 강도가 조금 아쉬웠는데 이번 시합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시합을 준비하신 만큼 자신감이 있으셨고요. 그만큼 몸이 완벽하게 나오셨어요. 정말 다이어트 강도가 훌륭하셨고 강성진 선수가 탑3의 자리에서 아, 1위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탑3 선수들 중에 누가 1위를 해도 모를 정도로 강성진 선수가 훌륭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방지훈 선수를 이야기를 해볼 건데 방지훈 선수는 제가 굉장히 팬이에요. 왜냐하면 클래식 피지크 그 자체고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강성진 선수와 마찬가지로 서구적인 체형 그 자체예요. 두상도 굉장히 작고 어깨 프레임도 좋고 허리도 가늘고 하체는 또 동양인 특유의 커다란 항아리형 하체잖아요. 방지훈 선수가 또 미국에 있는 올림피아나 이런 외국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선수로 잘 알렸는데 아시아 그랑프리에서 또 정말 김성환 선수와 박빙의 대결을 펼치셨는데 이번 몬스터진 프로에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방지훈 선수의 베스트가 아니라 60% 70%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해요. 왜냐하면 방지훈 선수는 그만큼 좋은 선수니까 방지훈 선수의 60-70%라고 제가 말하는 게 방지훈 선수께 실례일 수도 있지만은 전 개인적으로 방지훈 선수의 그런 모습들이 제가 알고 있는 방지훈 선수의 특유의 근질과 근육의 강도가 아니었어요. 92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목을 잡았어. 왜 그러냐 하면은 방지훈 선수가 쉐입적으로 봤을 땐 여기 7명의 선수 중 가장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7명의 선수, 방지훈 선수를 제외한 6명의 선수가 다이어트를 다 잘하고 나왔어요. 진짜로. 한 명 한 명 다이어트를 못한 선수가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포즈 한번 볼까요? 포즈 보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클래식한 라인. 좀 더 가까이서 봤을 때도 강성진 선수의 대퇴 사두근육의 분리도 굉장히 훌륭했죠. 자, 사이드 체스트를 했을 때도 방지훈 선수가 보여주는 특유의 어깨와 팔의 분리도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김정현 선수 다이어트 상태가 가까이서 확대했을 때 또 빛을 발하는 거죠. 어깨와 팔의 분리도나 가슴 근육의 강도 이런 부분들이 김정현 선수의 다이어트 강도를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보디빌딩에서 요구하는 그 수준 이상의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선수예요. 클래식 피지크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다이어트 수준 이상을 하고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김정현 선수 보세요. 이제 바로 이게 제가 말하는 현대 보디빌딩에서 강조되는 부분인데 제가 아까 보디빌딩을 할 때도 말했지만 이 둥근과 햄스트링 같은 경우는 심사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전반적인 근육의 사이즈나 볼륨, 쉐입 이런 부분들을 다 보고 나서 이 두 선수가 박빙일 때 가산점인 요소로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둥근만 제일 좋아서 1등을 할 거면 루카스 오슬라딜이라는 선수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루카스 오슬라딜은 피부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정말 스킨이 페이퍼 스킨인데 그런 선수가 이제 1등을 하는 결과가 나오겠지만 보디빌딩은 또 전체를 보는 거니까. 하지만 김정현 선수는 이런 후면 하체와 모든 부분들이 다 훌륭했어요. 다 훌륭해. 이걸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윤직 선수도 이제 후면 강도나 강성진 선수도 후면 강도가 굉장히 훌륭한데 김정현 선수는 이 두 선수를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가 덜 돼 보이게 만들어 보이는 만큼 완벽한 다이어트를 소화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지금 강성진 선수 같은 경우도 매번 문제로 되었던 부분들이 이제 후면 하체의 다이어트 상태인데 후면 하체의 다이어트 상태 물론 둔부까지 완벽한 다이어트 상태는 아니지만 이 햄스트링 보세요.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방지훈 선수는 이게 특유의 근 강도가 나오지 못해서 좀 아쉬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A조 비교 심사 계속 볼까요? 자, 앱더미널 앤 사이 포즈죠. 자, 지금 보시면은 하체와 복근의 이제 선명도를 보는데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다이어트를 다 잘하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백균 포즈 같은 경우는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 하지만 김정현 선수의 백균 포즈는 김정현 선수에게 정말 퍼펙트하게 잘 맞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저지들에게 가산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만약 내가 백흠이 안 어울려, 안 어울리는데 백흠을 해, 그러면 그게 가산점이 되냐? 아니란 말이죠. 근데 내가 백흠이 잘 어울리고 포징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백흠을 적절히 섞어 넣어, 그런 가산점이 되는 거예요. 강성진 선수 같은 경우는 백흠을 안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은 외복사근하고 이 복근의 균형적인 모습을 보세요. 강성진 선수의 복근은 사실상 완벽하고 백흠을 굳이 안 해도 충분히 저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복근이에요. 백흠이 굳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하지만 강성진 선수 같은 경우는 백흠이 없어도 저지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외복사근과 복근의 균형, 대퇴사두근의 분리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김정현 선수의 백흠 같은 경우는 갈비뼈 모양이 백흠에 정말 적절히 잘 어울려요. 이 전거근하고 이 복근 싹 들어가면서 들어간 그 복부까지도 분리도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갈비뼈 위로 뻗어져 나오는 전거근까지 김정현 선수의 다이어트가 강조되면서 백흠 포즈까지 완벽하죠. 자, 이렇게 해서 A조 심사가 마무리되었어요. 자, A조 심사를 넘기고 자 B조 심사를 보겠습니다. 자, B조 심사를 보시면은 유인성 선수와 또 박성수 선수, 그 다음에 박명호 선수, 죄송합니다. 선수들의 이름을 기억을 못하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박명호 선수인데, 자, 여기 있는 선수 중에서 유인성 선수와 박성수 선수는 보디빌딩으로 프로가 되신 분들이에요. 보디빌딩으로 프로가 돼서 클래식 피지크란 종목에 도전을 하신 분들이고, 박명호 선수 같은 경우는 클래식 피지크로 작년에 올림피아 퀄리피케이션을 따냈지만 개인 사업으로 인해서 진출을 못했죠. 박명호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굉장히 언더사이즈 됐어요. 작년에 그런 넘치는 볼륨감과 그 프레임을 꽉 채운 듯한 느낌보다는 다이어트에 초점을 맞춘 듯한 모습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프로퀄리파이어를 따낸 것을 비교해보았을 때 아쉬운 모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유인성 선수 같은 경우는 헤비급 보디빌더들하고도 대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이즈와 볼륨을 지닌 선수예요. 근데 유인성 선수가 클래식 피지크에 적합하지 않다? 저는 그건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포징적인 부분에서 보완이 많이 필요하지만 유인성 선수가 클래식 피지크가 아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포징적인 부분이 수정돼야 되는 거 저는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박성수 선수 같은 경우는 후면부로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는데 전면까지도 다이어트 상태가 굉장히 훌륭하죠. 이번 시합은. 그래서 제가 이번 시합이 어려웠다는 게 전부 다 좋았어요. 자, 1번 포즈부터 진행을 하겠죠? 자, 1번 포즈는 뭐 자타공인 유인성 선수의 1번 포즈는 말할 것도 없지만 유인성 선수는 1번 포즈를 할 때 복근을 굉장히 세게 잡아서 복직근을 좀 더 뚜렷하게 강조를 하는 포즈를 취하는데, 이게 사실상 클래식 피지크 선수들에게 독이 될 수가 있는 게, 클래식 피지크로서는 겨드랑이에서 떨어져 내리는 전면 광배근하고 복부의 그런 V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시합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거울 보고 1번 포즈를 짜보세요. 거울 보고 1번 포즈를 짜보면은 복부에 힘을 줬을 때 광배가 쏙 들어가요. 진짜로. 귀신같이 내가 광배를 쫙 뽑아냈는데도 복부에 힘을 주면 광배가 쏙 들어가요. 근데 유인성 선수 같은 경우는 복근에 힘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V테이퍼로서의 모습이 막 사라지진 않아요. V테이퍼로서의 모습 여전히 있으시고, 거기에다 이제 팔근육의 사이즈가 보디빌더 뺨치는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굉장히 V테이퍼로서의 모습과 꽉 찬 헤비급 보디빌더 같은 느낌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대퇴근육의 분리도가 이번에 좀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너무 여러분들이 뭐라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퇴사두근육의 분리도를 정말 신경을 쓰고 나오신 것 같다는 느낌이 저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인성 선수가 대퇴근육이 잘 분리가 되는데 힘을 잘 놓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1번 포즈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박성수 선수도 보디빌더 출신이신데 깜짝 놀랐던 부분은 박성수 선수가 클래식한 라인이 있어요. 이런 전면 광배에서 뭐 허리가 가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코어가 굉장히 짧아요. 코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런 V라인이 강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키가 크신 편은 아니지만은 분명한 것은 다리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신체 비율이 굉장히 훌륭하고,
박명호 선수 같은 경우도 허리가 굉장히 가늘고 어깨 프레임이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부분, 사이즈적인 부분을 좀 더 원래 하던 대로 채워 나오신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박명호 선수의 베스트를 좀 봤기 때문에. 예. 자, 사이 체스트 포즈죠. 사이 체스트 포즈에서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인성 선수의 둥근이 갈라져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 몰랐죠? 유인성 선수 둥근이 갈라져요. 근데 이제 유인성 선수가 둥근이 정말 강조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유인성 선수가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유인성 선수의 둥근이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사이즈가 둥근이 사이즈가 좀 작으셔요. 둥근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클래식 피지크 팬츠를 입었을 때 엉덩이가 다 가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다이어트 강도가 보여지지가 않아요. 아, 논란 시작이라니 또 전현득씨 또 이상한 말을 하고 계시는데 둥근의 사이즈가 조금 더 컸으면 하는 아쉬움이 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클래식 피지크 팬츠가 삼각 팬츠잖아요. 근데 삼각 팬츠 밑으로 엉덩이가 이렇게 살짝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엉덩이 사이즈가 커가지고 클래식 피지크 팬츠 바깥으로 엉덩이가 나오는 걸 저는 선호하거든요. 이거는 좀 제 개인적인 선호도고 뭐 저지들은 또 다를 수가 있고요. 네, 둥근의 사이즈가 컸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박성수 선수 같은 경우는 둥근의 사이즈가 거의 뭐 햄스트링 끝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후면이 나중에 후면 포즈를 보면 알겠지만은 정말 둥근이 거대해요. 흑인처럼. 자, 사이 체스트 포즈에서 박명호 선수는 어깨와 가슴을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프레젠테이션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이드 체스트예요. 오늘은 좀 주관적으로 할게요, 여러분. 제 생각대로. 왜냐면 저 직관했으니까 좀 주관적으로 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자, 백더블 바이셉스로 넘어갑시다. 자, 빨리 볼까요? 자, 백더블 바이셉스 포즈예요. 이승철 클래식 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승철 클래식 가신 분. 이승철 클래식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승철 클래식 직관하신 분. 아이, 준석홍님, 제가 엉덩이 너무 작아서 문제란 소리는 안 했어요. 문제란 소리는 안 했어요. 문제는 아니다. 자, 이승철 클래식 갔을 때, 유인성 선수가 백더블 바이셉스를 잡았을 때, 관중석에서 어떤 소리 나는 줄 아세요? 오, 막 이랬어요. 진짜로. 오, 막 이랬어요. 기억나세요? 유인성 선수 백더블 잡을 때 오 이랬던 거? 그만큼 유인성 선수의 백더블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요. 저 보신 가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리고 박성수 선수의 둥근이 굉장히 길어요. 제가 선호하는 클래식 피지크의 둥근이에요. 그러니까 클래식 피지크 삼각 팬티 안으로 팬티 밖으로 둥근이 내려앉은 거. 약간 흑인들 체형적으로.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좀 박성수 선수에게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백더블 바이셉스에서. 그리고 코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등이 더 넓어 보이는 그 모습이 있고 박성수 선수 같은 경우는 박명호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등을 뒤로 접어서 눌렀으면 하는 원래 기존의 강한 등 하부 부분을 강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700명이나 보고 계시나요? 자, 업더미널 앤 사이죠. 자, 업더미널 앤 사이. 보시면은 유인성 선수가 베큐 포즈를 좀 보이고 있네요. 이거는 제가 직관을 했을 때 자세히 못 봤던 부분인데 베큐 포즈를 하기도 했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선수들의 이런 번호 순대로 나열한 그런 포즈고요. 이제부터 퍼스트 콜아웃이 불립니다. 퍼스트 콜아웃. 자, 퍼스트 콜아웃 어떻게 불리나요? 자, 이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김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콜아웃 되기 전에 약간의 라인업 자세로 본인의 이런 부분 프레임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포징을 할 때 정말 끝내주는 선수니까요. 자, 퍼스트 콜아웃이 나오죠. 자, 보시면은 퍼스트 콜아웃이에요. 유인성 좌측부터 유인성 선수 212 보디빌딩 했습니다. 이훈직 선수, 강성진 선수, 김정현 선수. 자, 여기서 먼저 다이어트 상태 말할게요. 제가 눈으로 봤던 다이어트 상태. 강성진 선수, 이훈직 선수, 유인성 선수가 다이어트 상태를 완전히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근육이 완벽하게 자리 잡은 부분은 지방의 양과 수분량이 비슷해도 더 뚜렷하게 보여요. 그거 아세요? 근육량이 완벽하게 자리 잡은 부분은 지방량과 수분 보유량이 비슷해도 더 진하게 보이고 훌륭하게 보여요.
근데 김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그걸 넘어섰어요. 다이어트 상태가 완벽합니다. 아, 완벽하다는 걸 넘어섰어요. 다이어트 상태 자체가 정말 살인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살인적이라고. 자, 1번 포즈부터 볼까요? 1번 포즈가, 아, 자리가 바뀌었네요. 선수들, 전반적인 이런 균형미 심사가 진행됐고요. 그 다음에, 자, 1번 포즈부터 볼게요. 자, 김정현 선수와 유인성 선수의, 오, 1번 포즈가 딱 여기서 극명한 두 선수의 차이점이 있죠. 김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복근을 릴렉스 했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복근을 릴렉스 했고, 광배를 펼치는 데 주력을 해서 V테이퍼로서의 모습과 하체의 분리도를 완벽하게 프레젠테이션 했어요. 유인성 선수 같은 경우는 복근을, 안쪽으로 집어서, 본인의 광배가 또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팔적인 사이즈에서는 유인성 선수가 아무래도 헤비급 보디빌더랑 경쟁할 정도니까 팔적인 부분은 커지만 테이퍼로서의 모습은 김정현 선수가 더욱더 깔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체적인 사이즈에서는 두 선수의 하체 사이즈가 비슷해 보이겠지만 이렇게 보니까 비슷하겠지만은 비율상으로 봤을 때 김정현 선수는 하체가 더커 보이고 유인성 선수 같은 경우는 본인 신체 비율에 비해서 하체가 좀 작아 보여요. 자, 그리고 강성진 선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강성진 선수 같은 경우는 탄 작업을 했을 때 약간의 문제점이 있으셨던 것 같은 게이 가슴 부분에 계속해서 그 탄이 번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들이 강성진 선수의 시합에 좀 방해 요소가 되지 않았나. 왜냐면은 탑3에서는 정말 클로즈 콜이었어요. 정말 어떤 선수가 뭐 이겨도 뭐 정말 비등비등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시합이었고 강성진 선수가 2위나 1위를 역전할 수 있을 정도의 포텐셜도 있었지만 유인성 선수와 김정현 선수가 또 그만큼 좋았고요. 1, 2위 자리를 했던. 자, 계속해서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와이드샷으로 보게 되는 그런 선수들의 이런 1번 포즈고요. 보시면은 알겠지만 저지들은 이미 유인성 선수와 김정현 선수를 중앙에 배치를 했어요. 그 말인즉슨 이두 명의 선수를 전체적으로 한 번씩 훑어보고 1위와 2위의 자리에서 경쟁을 하게 시킨 거죠. 근데 저지들도 아무래도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교 심사를 한 번만 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실망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안 들어오신 분들이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은, 가장 아쉬웠던 게 제가 이제 몬스터짐을 이제 해설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나둘씩 업로드하고 있었는데, 어떤 여성 피지크 선수의 그런 인터뷰였는데, 막 클래식 피지크 결과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 피지크 선수에 대한 칭찬이나 아니면은 뭐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두 번째로는 유인성 선수에 대한 비난이 갑자기 원색적인 비난들이 막 오는데, 아, 그게 좀 유인성 선수한테 제가 죄송한 거예요. 왜냐면은 유인성 선수가 1등을 했지만, 만약에 설사 1등을 할, 자격이 없을 리는 없죠. 근데 설사 1등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렇게 유인성 선수를 비난할 건 아니잖아요. 저지들을 비난하면 비난했지.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시합 영상이, 고화질 영상이 나오기도 전에, 직관을 보기도 전에 그러시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진짜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자세히 찾아보니까 몬스터짐이 핸드폰으로 라이브를 했던 거야. 핸드폰 영상, 그 고화질 영상도 아닌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아, 좀 개인적으로 속상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핸드폰 영상 보고 결과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자, 넘어갈게요. 이런 얘기들은. 다시 한번 1번 포즈를 보고요. 자, 1번 포즈에서 이두 선수를 중점을 적으로 봤고 제가 보는 이두 선수의 차이점은 사이즈나 볼륨에선 유인성 선수지만 저는 유인성 선수의 1번 포즈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복근에 힘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유인성 선수의 광배근이 많이 죽었어요. 하지만 김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장점을 완벽하게 살렸어요. 두 선수 모두 등이 장점인데, 김정현 선수가 등을 완벽하게 뽑으면서 얇은 허리를 강조하고 있는 복부의 상태를 릴렉스한 포징을 취했죠. 그리고 신체 비율상 하체가 굉장히 잘 자리 잡혀 있습니다. 자, 사이체스트 포즈입니다. 아까도 말한 부분이죠. 김정현 선수의 다이어트 상태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고화질로 봐도 전혀 흠잡을 데가 없다.
유인성 선수도 마찬가지로 뭐 사이즈나 이런 볼륨적인 부분에서 상체의 사이즈가 굉장히 거대한 선수고, 하체 부분에서 뭐 김정현 선수 수준의 다이어트 강도까지는 아니지만 다이어트를 못한 게 절대 아니다, 예,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인성 선수의 다이어트를 탓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보신 분들은 유인성 선수 정말 다이어트, 여기 사이드 체스트 또 가까이서 두 선수를 비교할 수 있는 모습이 찰나에 있네요. 찰나에 있는데 전체적인 이런 측면 하체의 분리도를 봤을 때는 김정현 선수가 더 뛰어나고, 김정현 선수의 사이즈가 작을지라도 밸런스적인 부분, 가슴 근육의 강도가 유인성 선수 못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측면 하체에서 생각보다 유인성 선수가 김정현 선수에 비해서 두께감이나 다이어트 상태가 밀리지 않는다는 거. 유인성 선수 물론 전반적인 상체 볼륨감이 김정현 선수보다 크지만은 바깥쪽에서 보여지는 가슴 근육이 약간 찝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저는 사이드 체스트를 할 때는 바깥쪽에 있는 가슴은 조금 힘을 덜 줄 수 있게 하는 거를 저는 선호해요. 저는 선호해요. 예. 제 이거는 약간 이거 지금 이훈직 선수처럼 사이드 체스트 포즈를 잡은 거예요. 이훈직 선수 같은 경우는 바깥쪽, 강성진 선수 같은 경우도 바깥쪽에 있는 가슴을 플렉싱하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이드 체스트 포즈를 할 때 반대편에 있는 가슴을 넘길 때 플렉싱을 하고, 바깥쪽에 있는 가슴은 플렉싱을 안 해서 아랫가슴이 도드라지게 그늘지게 보이는 거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현 선수나 유인성 선수나 바깥쪽 가슴을 플렉싱하기에 조금 아쉬웠습니다. 예. 자, 요런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백더블 바이셉스 볼게요. 김정현 선수 등은요. 야, 이거는 진짜로 이걸 원래 보통 여러분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마우스로 하면 보이나? 요거 보이나? 마우스 움직이는 거 보이나요? 마우스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이 지방이 끝까지 안 빠지는 부분인데, 김정현 선수는 요 부분이 종이처럼 늘어날 것 같아요. 쭉 종이처럼 늘어날 것 같아. 아, 그리고 여러분, 지금 2000분이 보고 계시는데, 김정현 선수 머슬 라디오 꼭 시청해주세요. 여기서 운동에 혹시 동기부여를 잃었다? 아니면 식단에 동기부여를 잃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동기부여를 잃었다? 김정현 선수 머슬 라디오 꼭 보세요. 반성하게 됩니다. 내 인생을 반성하게 돼요. 저는 가서 그날 인천 가가지고 엄청 반성했어요. 예, 여기서 조회수를 좀 끌어올리겠습니다. 잠깐만 클래식 피지크 얘기 넘어가고요. 여기 무염 다이어트 얘기하는데 머슬 라디오 보셨네. 머슬 라디오 꼭 보세요. 김정현 선수 머슬 라디오 꼭 보세요. 반성하시고 왜 치킨을 시켜서 이분 혹시 몰래카메라 설치했나? 반성하시고 치킨 매드세요. 김정현 선수 머슬 라디오 끝나고 지금까지 먹은 치킨만 한 수십 마리 될 것 같아, 진짜로.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제가 반성을 했던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영업앙트포이, 영업 좀 했습니다. 예. 머슬 라디오 김정현표 꼭 사수해주세요. 예, 치킨 많이 먹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진심으로 반성을 했어요. 와, 씨. 이렇게 가까이 찍었는데 이렇게 지방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사람 몸이 이렇게 지방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유인성 선수와 김정현 선수의 백더블 바이셉스 투샷이 나와요. 아이고! 다시 한번 볼까? 아이고, 방금 그 찰나였어. 찰나! 여기, 딱 여기. 딱 찰나를 보면은, 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김정현 선수는 둔근이 굉장히 커요. 약간 현대 바디빌딩에서 원하는 그런 후면 하체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둥근 좋아하죠. 하지만은 김정현 선수 백 전체적인 디테일도 완성도가 높고, 하지만 유인성 선수가 백의 사이즈나 이런 분리도는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거. 탄 색깔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두 선수 다 상체의 백에서 봤을 때는 전혀 밀리지가 않는다는 거, 유인성 선수가.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유인성 선수 또한 둔부가 어느 정도 갈라지는데 둔근의 사이즈가 작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현대의 보디빌더들은 둔근의 사이즈가 좀 많이 크죠. 네. 둔근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또 백더블 바이셉스를 하는데 김정현 선수가 이번에는 클래식한 라인으로 한쪽에는 광배근을 찍어 누르고 한쪽에는 대원근을 활짝 펼쳐서 와이드암과 그런
등근육의 완성도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하체에서는 햄스트링과 둔근의 디테일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인성 선수는 좀 포징의 트랜지션이나 이런 클래식한 포징을 조금 더 연구하신다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올림피아에서 또 좋은 성적을 기록하실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유인성 선수 머슬라디오 안 보신 분 계시나요? 유인성 선수 머슬라디오 혹시 안 보신 분 계시면은 유인성 선수 머슬라디오 꼭 보세요. 머슬라디오가 3편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유인성 선수는 머슬라디오가 3편까지 있는데 유인성 선수는 그냥 보디빌더 수도승 그 자체예요. 트포이 채널에서 보면 됩니다. 유인성 선수의 머슬라디오를 꼭 봐주세요. 여러분들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서 좀 아쉬워요. 미안하고 저는 조회수가 안 나오면 좀 미안해요. 나와주신 선수분들한테 유산소 하시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시간 순삭이니까 유인성 선수 머슬라디오도 총 3편에 있는 거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윤직 선수도 후면하체의 강도, 사이즈 이런 부분들이 현대 바디빌딩에 좀 적합한 느낌이죠. 유인성 선수는 보디빌딩 팬츠를 살짝 올린 거는 되게 잘하셨는데 이제 조금 뭐 둥근의 사이즈가 좀 작을 수는 있어요. 현대의 운동을 하는 보디빌더들에 비해서. 왜냐면은 과거에 제가 듣기로는 대한보디빌딩협회에서는 하체 전면이 점수를 높게 좀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인성 선수는 전체적인 상체의 사이즈와 프레임, 등근육의 완성도가 굉장히 훌륭하다. 김정효 선수의 등근육도 훌륭하지만 유인성 선수의 등근육이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예. 또 넓이는 더 넓으세요. 그죠? 자, 이제부터는 앱도미널 앤 사이 포즈예요. 와, 이거 하체 디테일 보세요. 예, 완벽합니다. 자, 뭐 유인성 선수 같은 경우는 백큐 포즈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보시면은 뭐 선수들 다양하게 뭐 백큐 포즈를 보여주기도 하고, 뭐 김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측면에서 백큐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포즈까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유인성 선수 같은 경우는 대퇴의 분리도에 이번 시합에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것들이 보인다. 왜냐면은 대퇴의 분리도가 충분히 훌륭하시게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힘을 못 주는 경향이 이승철 클래식과 김준호 클래식에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수정이 됐고, 유인성 선수의 복부는 백큐을 하시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백큐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유인성 선수 백큐에 너무 목맬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복근이에요. 유인성 선수의 복근은 제가 본 90kg 이상 선수들의 복근 중에 거의 탑클래스예요. 강성진 선수 또한 마찬가지예요. 90kg 이상의 보디빌더들 중에 완벽한 복근을 가진 두 선수입니다. 강성진 선수, 유인성 선수, 이윤직 선수는 말할 것도 없고 대퇴 분리도 보세요. 4명의 선수 퍼스트 콜아웃에 정말 치열한 대결을 펼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부분이죠. 유인성 선수의 복부 모양 보세요. 복근이 완벽하게 정렬이 되어 있고 외복상은 또한 완벽하게 되어 있고 강성진 선수 또한 정말 훌륭한 복부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심사가 마무리됐고 저희가 이제 2차 심사가 있었나요? 2차 심사를 한번 가볼게요. 탑3 콜아웃이 한번 여기 또 백더블바이 세스 뭐야? 바로 봐. 자, 여기도 또 백더블바이 세스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 부분에서 라이브를 본 것 같아. 내가 여러분들 라이브 캡처한 걸 보니까 김종현 선수 백더블 바이셉스가 하단부까지 완벽하게 이제 기립근까지 발달이 되어 있는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유인성 선수 또한 탄 색깔이 좀 약간 광이 안 나서 그렇지 분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대퇴 후면 하체 부분에서는 김종현 선수가 당연히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김종현 선수의 엄청난 장점이니까요. 자, 백더블 바이셉스 보죠. 자, 보시면은 김종현 선수 후면 하체의 분리도 볼 수 있고요. 약간 유인성 선수의 등근육이 조금 더 헤비급 보디빌더로서 보디빌더 출신으로서 더 넓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유인성 선수 또한 햄스트링의 분리도 둥근의 이런 다이어트 상태 훌륭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아까서 말씀드린 근육의 사이즈에서 나오는 디테일들이 김종현 선수가 후면 하체 부분에서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분리도가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유인성 선수의 등 분리도가 안 좋다고 말씀하신 분은 제가 보디빌딩을 저기 제 영상 그 2년 전 거부터 다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인성 선수의 등 근육은 완벽 그 자체예요. 예. 네. 자, 이제는 어떤 포즈가 남았죠? 그리고 이날 시합장이 진짜 더웠어요. 선수들 보면은 진짜 땀을 많이 흘리는데 이날 시합장이 진짜 더웠어. 그래서 선수들한테 진짜 대단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성진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탄이 지금 뭐 오일이랑 땀이랑 섞여가지고 다 아쉽게 됐죠.
자, 다시 한번 선수들 탑3 콜아웃이 있는 걸로 하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탑3 콜아웃이에요. 좌측부터 유인성 선수, 김정현 선수, 강성진 선수가 있죠. 한번더 콜아웃을 했다는 것은 저지들이 결정을 못한 거예요. 김정현 선수, 유인성 선수를 결정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강성진 선수까지 있다는 거는 뭐 강성진 선수를 뭐 1위의 반열에 넣진 않았겠죠, 결과를 보면은. 하지만 2, 3위에 누군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위와 3위가 가까울 수도 있고 1위와 2위도 가깝다는 거예요. 1, 2, 3위가 다 가깝다는 거예요. 자, 준혁군 좀 이상한 분 있으면 강퇴시켜 주세요. 다시는 안 봐도 되는 분들이니까.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인성 선수 같은 경우는 복근을 플렉싱 하면서 본인의 특유의 광배근의 그런 너비를 조금 살리지 못했지만 김정현 선수는 클래식하게 정말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어요. 자, 사이드 체스트에서 유인성 선수가 김정현 선수가 이번엔 반대로 사이드 체스트를 한것 같은데 이번에는 측면 하체 쪽이 더잘 나오는 쪽으로 사이드 체스트를 한것 같아요. 제 예상인데. 왜냐면 상체 볼륨이 아까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측면 하체에서는 더 완성도가 있어 보입니다. 유인성 선수는 사이즈 체스트가 굉장히 좀, 사이즈가 크죠. 김정현 선수가 아까처럼 오히려 상체를 강조하는 반대편 사이드 체스트를 했다면은 또이 종이 한장 차이잖아요. 이 프로쇼라는 게. 결과가 뒤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프로쇼는. 자, 유인성 선수의 어깨 사이즈와 팔, 가슴, 뭐, 하체까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다시 한번 백더블 바이셉스죠. 자, 이두 선수의 백더블 바이셉스 포즈입니다. 김정현 선수 또한 시합이 후반부로 갈수록 이 탄으로 인해서 요 부분이 혹시나 저지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저는 저지들보다 더 멀리 있었는데 지금 요거 고화질로 보니까 이게 탄 문제였네. 제 눈에는 약간 어떤 문제로 보였냐면은 근육이 약간 수분이 올라온다는 느낌이었어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수분이 올라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멀리서 봤을 때, 이게 시합장이 덥다 보니까 탄이 번지면서 개인적으로 유인성 선수 같은 경우는 탄을 어떻게 발랐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빨간색이죠? 탄의 번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계속 똑같이 보였는데 김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탄이 번지면서 저는 저지들보다 먼 곳에서 봤어요, 직관을 했는데 이게 뭔가 수분인가? 이런 착각이 했어요. 착각이 들었어요.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은 뭔가 근육의 디테일이 떨어져 보였어요. 처음보다. 처음 비교침사를 할 때보다. 지금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탄이 번짐이네요. 저도 4K 화질로는 처음 봅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는 거예요. 좀 유인성 선수 등 분리도 말하신 분 다시 한번 나와보세요. 이게 여기서 어떻게 더 분리가 돼? 아니, 말을 해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분리가 더 되는데. 아,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김정현 선수가 물론 분리도가 더 선명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김정현 선수가, 맞아. 이게 여러분들 멀리서 보세요. 이거 어떠세요? 아까랑 같으세요? 다르죠? 이게 탄이 번지긴 번졌네. 저는 이거를 저지들보다 더 멀리서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였겠어? 크리스마스 트리랑 이런 부분들 디테일 부분이 떨어져 보이잖아요. 이게 땀이 나기 시작하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네요. 네. 전면에서도 약간 탄 번짐이 있네, 확실하게. 근데 이제 또, 저지들은 더 가까이서 봤으니까,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지들은 이제 선수들하고 되게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분명한 것은, 물찬 엉덩이가 어디, 물찬 엉덩이가 여기 시합에 아무도 없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기. 야, 조용히 처리해드려라. 보실 줄 모르는 분. 농담이고요. 자유롭게 채팅하시면 됩니다. 처리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때는 김정현 선수 같은 경우도 탄범짐이 조금씩 일어났고요. 유인성 선수, 하지만 저지들이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저지들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까지 다 봤을 것 같아요. 가까이서 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가까이서 봤으면은 이런 것들 다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이 시합 변수 요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지들의 눈을 그래도 어느 정도 제일 가까이서 보신 분이잖아요, 우리 중에.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저 같은 경우는 보디빌딩 시합을 볼때 어떻게 보냐, 요것도 좀 주제가 넘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디빌딩 시합을 볼 때, 어유 뭐야? 오스트리아일라 10달러. 아, 감사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계신 분이. 아,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보디빌딩 시합을 볼 때 순위를 마음대로 매기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보디빌딩 자체를 즐겨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한국하고 일본이 축구 시합을 하면은 한국을 응원하잖아요. 한국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 한국 사람이죠? 그리고 심지어 외국 바디빌더가 있어도 저는 외국 바디빌더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디빌딩 시합 자체를, 에어컨이 나오긴 했는데 잘 안 나왔어요. 보디빌딩 시합 자체를 그냥 봐요. 그냥 즐겨요. 누가 이겨도 상관없어, 저한테는. 저한테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선수들 중 누가 이겨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이승철 선수가 아놀드 클래식에 나오는 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승철 선수가 아놀드 클래식에 나오는데 어떻게 저라고 응원을 안 합니까? 너무 응원하고 싶죠. 근데 대한민국, 잠깐만, 3두 몇 타치 이분 어떻게 해야 정리 좀 해봐. 이거 아니, 누가 이기든 내 할 바 아니다. 이거는 좀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농담이었고, 강태는 농담이었고, 3두 몇 타치님, 그 누가 이기든 내 할 바는 아니다. 이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보디빌딩 무대 자체를, 아, 지우지 마. 보디빌딩 무대 자체를 즐긴다는 거예요. 다시 풀어줘, 그거. 농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가 이겨도 상관없고, 만약 저지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면은, 저지들이 그런 언론 탄압 아니고요. 저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면은 그냥 저지들이 그런가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성향이냐고 저한테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하는데, 저는 항상 어떤 저지들이 그렇게 결과를 내리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저한테 누가 이겼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지들이 유인성 선수를 골랐어요? 아, 유인성 선수가 이겼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유인성 선수가 이겼나 보다. 저지들이 봤을 때 유인성 선수가 이겼나 보다. 저지들이 봤을 때 그런 거면 내가 봐도 유인성 선수가 뭐 이겼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굳이 뭐 그것들을 뭐 어떻게 뭐 판단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봤든.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김종현 선수께서 약간 좀 릴렉싱 포진보다는 라인업을 잡는 게, 왜냐면 라인업과 릴렉싱의 그 차이가 가장 큰 선수 중에 하나예요. 유인성 선수 같은 경우는 릴렉싱을 해도 어느 정도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김종현 선수는 포징을 해야지 정말 그런 공작새가 공작을 펼치듯 그런 아름다운 모습, 클래식한 라인들이 뜨기 때문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할까요? 이렇게 해서 클래식 피지크를 제가 직관을 했던 느낌들이 사라지기 전에, 이틀 뒤였죠, 이틀. 사라지기 전에, 여러분과 공유를 해봤고요. 피지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1시간을 채웠고, 제가 여기 이제 카메라 배터리도 얼마 안 남아서 피지크는 피지크 왕국님께서 하지 않을까요? 예, 피지크 왕국님께서 하지 않을까요? 피지크 왕국님께서 조금 더 전문가적인 시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못할 것 같고, 2,000명이나 봐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보디빌딩을 이렇게 리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저는 불과 3-4년 전만 해도 보디빌딩 이야기를 누구에게 할 줄 사람도 없었고, 저밖에 보디빌딩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대한 보디빌딩 협회 시합들도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보디빌딩에 대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다시 한번 진짜 정말 감사하고, 여기서 절이라도 하고 싶은데 절은 좀 제한이 될 것 같아요. 그냥 항상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뭐 라이브를 했는데 또 격려해주신, 후원금 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해서 클래식 피지크하고 212 보디빌딩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8만 구독자를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 8만 구독자를 이루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들 군대를 좀 먼저 갔다 오신 분들, 지금 군대에 있는 친구들이나 병영 생활이 아무리 나아졌다고 해도 이 친구들 다 외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끼리라도 그 군대 무시하지 맙시다. 남자끼리 뭐 요새 군대가 군대냐 이런 말 좀 하지 말고요. 우리 군대를 갔다 온 남자끼리라도 우리 서로 의지를 하고 응원하고 좀 그렇게 하는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혜원님, 좋은 경기 해설 감사합니다. 군인 무시하지 말고 우리 모두 군대 뭐 전역하신 분들 다 멋있고, 뭐 공익이든 뭐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군생활 하시는 분들, 군복무 하시는 분들 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듣포이었습니다. 영상 녹화본은 내일 아침 9시에 올라갈 겁니다. 감사합니다.